지금 장마가 길어져서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아이쿠, 온대 아이쿠입니다. 이렇게 장마가 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손상되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개인마다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장마철에 가장 순환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마철에 가장 순환 받는 거. 아이쿠! 자, 여기는 저희 집 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가장 순환을 받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그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장마철에 가장 순환을 받는 것들, 저는 바로 이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입니다. 특히 가죽으로 된 구두들이 장마철에 굉장한 순환을 당합니다. 오늘 제가 장마철 가죽 신발 관리 및 신발을 10년 동안 새 신발처럼 신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쿠! 이거 정말 비밀입니다. 자, 이 신장은 제가 쓰는 신장인데 지금 신발을 진열해 놓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금 다 모든 신발을 뒤축이 보이도록 넣어놨습니다. 아이쿠! 꿈치가 보이게끔 진열하는 이유는 신발에 뒤틀림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신발을 오래 신고 새 신처럼 신기 위해서는 뒤틀림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뒤틀림은 뒤꿈치를 보면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보관하면 뒤꿈치가 이렇게 지금 달아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보수를 하면 이 신을 틀어지지 않는 상태로 신을 계속 신을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신도 8년 이상 된 신발 같은데 지금 새 신처럼 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신발을 뒤꿈치를 항상 살피고 그 다음에 슈트리를 항상 넣어서 이렇게 신발이 틀어지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운동화도 좋아하는데 운동화도 뒤꿈치를 항상 얼마나 달았는가를 보고 새 신을 사서 신기도 하고, 모든 신발의 그 기준은 뒤꿈치 관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발들은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직접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왁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발을 직접 닦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신발 관리에 유념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할 때는 신발이 물에 젖고 젖은 신을 보관할 때 이렇게 슈트리를 써서 신발을 보관하지 않으면 신발이 굉장한 순환을 당하게 되고 그 신발의 가치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신을 닦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이 광택 왁스 구두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택 왁스 구두약을 쓰면 가죽의 수명이 2분의 1로 짧아지기 때문에 구두약을 쓰지 않고요. 제가 쓰는 모든 신발은 이런 크림을 사용을 해서 신발을 닦습니다. 크림도 보면 색상별로 이렇게 미디엄 브라운이 있고 그냥 브라운이 있고 또 코도반이라 그래서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이런 브라운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블랙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색상별로 다 이 크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구두약을 사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에 갔더니 구두약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액체로 된 구두약들도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섬세하게 슈즈를 집에서 케어할 수 있게 시스템이 좋아졌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액체로 된 구두약보다는 크림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두약을 쓰셔서 구두를 손질하는 게 훨씬 더 구두를 오래 신고 또 깨끗하게 신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쿠. 구두솔에 이 색깔이 묻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라운 전용 솔에다가 블랙을 쓰면 나중에 브라운을 할 때 또 색깔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이 각각의 색깔을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솔하고 이런 이렇게 솔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주 디테일하게 솔도 이런 솔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좀 큰 솔 하나 요건 이제 각각 쓰는 용도가 따로 다르겠죠. 요거는 이제 직접 이렇게 크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쓸 때 사용하고 요건 이제 광택을 낼 때 사용하는 요런 이제 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지금 보면 콜도반이 있고 미디움 브라운이 있고 블랙도 있고 또 뉴트럴 다시 말해서 이 색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구두를 이렇게 크림을 가지고 구두를 닦으면 이렇게 이 매트한 광택이 나죠. 매트한 광택이 나면서 굉장히 이 신이 이 신도 제가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된 신인데 물론 저 뒤쪽은 조금 이제 제가 수선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 끈은 한번 끊어져서 한번 작년 연말에 갈았던 기억이 나고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신발의 광택이나 윤기, 그 다음에 형털 이런 걸 봤을 때 6년 된 신발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신발을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우선 슈트리를 빼내고요. 그 다음 이제 크림 색깔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미디움 브라운에 가까우니까 미디움 브라운 색깔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명천에다가 미디움 브라운을 조금 짜서 지금 보시면 구두의 색깔이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구두약을 칠해 가지고 색깔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택과 색상의 차이가 이렇게 나게끔 이런 크림을 쓰면 그게 아주 돋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진한 콜도방 같은 거를 색깔을 꺼내서 조금 진한 색이죠. 그래서 이 뒤쪽을 이렇게 닦아주면 상태에서 광목천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한쪽이 끝났습니다. 신발이 결국 우리 남자의 그루밍, 다시 말하면 스타일을 만들고 마무리할 때 이 헤어스타일과 구두가 항상 똑같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신발을 아주 정갈하게 잘 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수염 자르고 관리하는 것을 영상을 보냈더니 어떤 분이 제품 광고하시냐고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제품 광고 가수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스폰서나 그런 광고가 저한테는 필요 없죠. 아이쿠! 저는 지금까지 1년에 한 켤레 정도의 구두를 산 것 같은데 요 최근에 4, 5년은 구두를 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신은 구두를 한 2, 3년 신거나 3, 4년 신고 친구나 후배들에게 주면 다들 새 구두처럼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남다르게 구두를 잘 관리하고 또 구두를 관리하는 어떤 습관이 남들보다 조금 디테일하고 세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이쿠!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신발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신발입니다. 우선 보면 이게 뒤축이 이렇게 틀어져서 이 신발이 이렇게 균형이 잘 안 잡혀져 있죠. 그런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신발도 이렇게 슈트비를 쓰면 조금 이렇게 신발이 형태가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발 관리를 제 기준으로 한 것과 다른 사람 기준으로 한 것의 차이 눈으로 보이시죠? 아이쿠! 잠깐 군의 이야기를 하고 말 끝마칠까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모 사단 통신대를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일병 때였습니다. 고참들의 신발을 제가 이렇게 구두로 잘 닦아 놓으면 고참들이 굉장히 즐거워 했었어요. 그래서 한 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야 되는데 선물할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집에 뭐 돈을 가져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는 선물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워카를 닦기로 했죠. 그래서 고참 워카를 코끝에서부터 장화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닦았든지 그 워카를 닦아가지고 번쩍번쩍하는 워카를 도화지 전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책상 위를 깔아놓고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놓고 기다렸더니 외박을 마치고 온 고참이 그걸 보고 자기 일생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고
나한테 아주 즐거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신발을 잘 닦아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쿠! 신발을 한번 사면 10년간 새 신발처럼 신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 신발 관리하는 이 방법은 특히 이렇게 비가 오거나 습할 때 굉장히 순환받는 것이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 관리를 잘 하셔서 또 항상 멋지고 경쾌한 사회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곤대 아이쿠의 비밀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비밀입니다.